안녕하세요. 뽀꼬맨 아모스 이혜경입니다. 정말 추석도 다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하니 정말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이런 날에는 정말 마음 편한 친구와 따뜻한 차를 한 잔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딱 맞는 음악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이번 학기 초에 연세대학교 관악 교수로 부임하신 조성현 교수입니다. 저에게는 콩쿨에서 깊은 인상을 주었던 정말 귀엽고 통통하고 작은 남자아이였고, 얼마 후에는 벌써 칼른 필하모닉의 수석이 되었다는 소식으로 저를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올 더 플루트 본 기사에서 그의 분의 화려한 경력을 다 보셔서 아시죠? 그러면 여기서 조 교수의, 그러고 보니 영원한 조 교수시겠네요. 조 교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루티스트 조성현입니다. 우선 이렇게 연세대학교에 처음 오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오케스트라 아카데미나 다른 아카데미, 또 정기적인 마스터 클래스 통해서 플루트 하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만나왔는데요. 이렇게 풀 클래스를 갖는 거는 저에게도 정말 큰 도전이자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계신 음대 교수님들 중에서 제일 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땠을까 하고 은사이셨던 박은영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몇 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상현이 어머니께서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우리 상현이 제발 다른 거 말고 선생님 지금 우리 상현이가 하는 플룻 곡 중에서 좀뭐 음악을 들어도 그걸 좀 듣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왜요? 상현이가 무슨 음악을 듣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상현이가 뭐 교향 곡 듣고 뭐 피아노 곡 듣고 뭐 여러 가지 악기 곡을 다 듣는다고 맨날 밤마다 그걸 듣는다고 그래서 그때도 한번 놀랐어요. 저렇게 어린 학생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다른 아이들하고도 좀 남달랐던 것 같고 그걸 즐길 줄 아는 게 그다음에 조성현 선생님 또 음악도 너무 사랑했지만 이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예원학교 다닐 때인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올때 레슨 오는데 레슨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갈때뭐 형이나 잘 가라 현관에 보면은 항상 보면 이렇게 현관 앞에 모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래바닥에 거의. 그래서 뭔가 그래도 보니까 얘가 이제 학교에서 끝나서 아마 뭔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우리 집에 온것 같은데 저희 집이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꽤먼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집에까지 모래를 끌고 와.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얘가 레슨 들어오기 전에 옆에 부정초등학교에서 좀 끼고 들어왔나 할 정도로 뭐 하여튼 땀을 빨리 흘리면서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레슨 하기 전에 그랬던 생각도 나고요. 그리고 워낙 아이가 착하고 예의 바르고 순진해서 뭐 인사도 뭐 항상 90도 각도로 하여튼 그런 게 아직도 너무 생각이 많이 나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모든 음악을 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릴 때는 악기를 배우면서 슬슬 음악을 천천히 알아가는데, 조 교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악기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귀국해서 독일에서 와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그 중에 기대했던 거와 전혀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대했던 거와 다른 점은 지금까지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오페라, 심포니 이렇게 다른 레파토리로 리허설 연주를 하면서 지내왔는데요. 아직 얼마 되진 않았지만 티칭을 하다 보니 자유 시간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 연습할 시간도 많아지고 제 자신을 좀더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도 많아진 것 같아서 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자유로운 시간이 많다라고 느꼈던 그 시간이 다 어디로 가는지 본인 연습도 하셔야 되고
학국에 있는 나가서 학생들 가르쳐야 되고 연주회도 하셔야 되고 행정, 그 학생들 행사, 그리고 왜 이렇게 갈 곳은 또 많아지는지요. 지금 즐기실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세요. 조 교수님은 어딘지 모르게 무게감이 느껴지고 정말 상대방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데 정말 여유로운 시간에는 무엇을 하시나요? 네, 제가 보통 쉴 때는 지금까지는 항상 스포츠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축구를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안에서 팀에서도 정기적으로 운동을 했고요. 오케스트라 리그에서도 뛰기도 했고 그냥 몸으로 부딪히는 운동으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여가 활동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좀 게을러졌는지 운동보다는 자는 거에 조금 더 행복을 느끼고요. 그냥 누워서 생각도 하고 어쩔 땐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저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아서 요즘에는 쉴 때 최대한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음악을 듣는 건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의 또 하나의 취미인 뭐 클래식 CD를 꼭 이제 사서 모으는 것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생각하고 잠을 자고? 그건 한 겨울에 껌껌한 독일의 철학자들이 생활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질문은 학기 말쯤 다시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조 교수님, 우리나라에 정말 재밌는 거 할 거 많아요. 요즘은 정말 세대가 바뀌어 간다는 걸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했고 가까이 지냈던 교수님들이 퇴임을 하시고 또 대학마다 정말 젊은 교수님들이 학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그분들은, 젊은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으로 학생들을 대하시는지요? 네, 제 생각에는 한국 관악계가 이미 국제적인 수준으로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해외 오케스트라에서 이미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이나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일찍이 배우고 경험했던 이런 콩쿠르나 오케스트라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들을 최대한 다 전수해 줄 예정이고요. 그보다 더 음악을 정말 즐겁게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제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즐겁게 사랑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조 교수의 말이 정말 좋습니다. 저희 세대는, 저는 정말 이상한 사명감 같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올려놓고 공부한 기억이 나서 학생들에게 정작 즐거움이라는 걸 주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너무 진지하고 점잖고 그래서 일탈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조 교수에게 그냥 뭔지 다른 질문이 하고 싶어졌어요. 지금 갖고 계신 악기 가방 속에 음악하고 전혀 관계없는 물건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제 악기 가방에서 가장 희한하고 음악과 관련이 없는 물건을 찾아보니까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 반지꼬리 같은데 제가 몇 년 전에 여행하다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구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데 저에게는 정말 약간 행운의 부적이자 어딜 가나 항상 들고 다니는 물건인데요. 엠마누엘 파우드의 첫 내한 포스터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정말 의미가 깊은데요. 이 엠마누엘 파우드 공연으로 제가 플루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중요한 오디션이나 이럴 때도 항상 제가 간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만 항상 코팅을 해서 제 가방에 들고 다니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엠마누엘 파우드는 얼마나 뿌듯할까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부적 같은 일을 해냈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불러놓고 충고를 말로 해준 것도 아니라
음악회를 통해서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음악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그 음악의 힘, 정말 한음한음이 정말 소중합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디퓨저 같은 그런 향기가 아니라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는 그 빵 굽는 냄새 같은 그런 조 교수님과의 만남은 순수함이 느껴지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